여기에는 우리 김서연 씨가 팬 여러분들께 인사를 마치고 이제 메인 스테이지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김서연 씨가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무대 중앙에서 왼쪽부터 포토타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 끝부터 함께 할까요? 네, 그 다음에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오늘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수상 장편 드라마 부문의 후보에 올라왔습니다. 네. 그만 또 오른쪽까지. 작년에는 남편 이상훈 씨가 같은 부문에 올라서 우수상을 받으셨거든요. 오늘은 과연 우수상 영예를 얻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김우진 역의 기태영 배우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무대 중앙에서 왼쪽 끝부터 시선을 오른쪽까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왼쪽 끝에 계신 기자님부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극중 초반에 장발도 보였는데 오늘 스타일은 댄디하고 더 멋있으시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배우. 네. 레드카펫선 소감, 기분 어떠세요? 아, 네, 제가 한 13년 만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은데 아, 너무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우리 새해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모두 가정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복 많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태영 씨까지 함께 만나 흥미의 역으로 연기했던 우리 김학영 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붉은색 드레스로 레드카펫과 딱 어울리는 대상을 선택해 주셨는데 왼쪽 끝부터 시선 함께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왼쪽 끝부터 오른쪽까지 다양하게 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얄밉지만 사랑스러운 막내 역할을 도와야 되며 신인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거든요. 네. 그만 또 오른쪽까지 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셋째 딸.